전체 공장인데 고개 놓으게. 자, 볼게요. 어떤 모습들인지 일단 위치를 좀 봐야 돼요. 예, 위치. 고조선이 무너지고 한군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위치를 일단 봐야 돼요. 자, 먼저 네,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 고조선, 예, 그 영역 속에서 지금 여러 나라 등장하고 있죠. 먼저 부여가 있습니다. 위치 봐주세요. 위치. 아, 저쪽 북만주 지역이네요. 좋아요. 그다음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어떻게 보면 뭐 남만주 지역이나 이 백두산 근처, 뭐 요쪽 지역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좀 번갈아 백두산은 어쨌건 고구려. 그다음이 아, 저쪽 강원도, 아니 강원도 함경도 쪽에 옥저가 있습니다. 옥저. 강원도 쪽에 동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삼한이 있는데 삼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 뭐 그 좀 보면 되겠죠? 진안. 그다음에 경상남도 쪽 변안. 그다음에 이제 전라 충청 쪽 마한. 이렇게 해서 합쳐 가지고 우리는 이걸 세 개의 한 해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계를 우리는 연맹 왕국 단계라고 해요. 자, 요게 이제 딱 끝나면 이제 기원전 시대는 이제 끝나는 거야. 기원전은 끝나는 거야. 이제 기원 후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뭐 2024년, 2025년 그 카운팅 있잖아요. 그 카운팅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이전까지 여기 여러 나라 모습이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철기, 여러 나라. 위만조선과 여러 나라. 이렇게 연결해서 딱 묶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원 전 여러 역사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봅시다. 일단, 부여하고 고구려입니다. 부여하고 고구려.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요,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왜냐면 지배층들 라인이 비슷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부여 출신이에요. 예,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부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여와 고구려의 연결고리가 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여하고 고구려는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비슷한 제도들이 많아요. 비슷한 풍습들이 많아요. 예, 이유를 좀 아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연맹 왕국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장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하나의 그 부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선출직이에요. 선출직. 뽑아. 투표를 통해서 뽑아. 군장들이 뽑아. 그러니까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연맹 왕국은 왕은 있어. 왕은 있지만 왕권은 약한 단계. 왜? 군장들이 그 지역을 자치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왕은 함부로 그 군장들한테 너 이거에 저거에 말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아니었다는 거. 왕도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그 옛날에 군장이었겠죠. 그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국외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역할이 작동할 수 있겠죠. 네. 어쨌건 이런 모습들은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여와 고구려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면 여러분들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 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옥저 동해 사만은요. 옥저 동해 사만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거 왕이 없는 단계니까 뭐예요? 군장 단계. 예, 군장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군장국가. 아, 여전히 아직.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은 왕이 없을까? 그건 뭐냐면 부여하고 고구려가 너무 쎄! 너무 쎄! 괴롭혀. 괴롭히니까 왕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 옥저입니다. 네, 이 고구려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라서 먹을 게 많지가 않아요. 네.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모습이 약탈을 통해 가지고 주변국들을 좀 이렇게 괴롭히면서 생존하는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한 모습들 많이 보이는데 그 상대국이 상대국 중 하나가 옥저예요. 옥저. 옥저는 여러분들
바닷가. 어우, 좋아. 여기 물고기도 많고 먹을 거 많잖아요. 게다가 소금까지 있어.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소금까지 있어. 근데 고구려는 소금을 구하기 좀 어렵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옥저를 공격해가지고 소금을 바치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고구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예 그냥 태조왕 때가 되면요, 그냥 옥저를 그냥 정복시켜버려요. 우리가 그냥 가짜야. 이런 어떤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 옥저나 동해나 사만에서 이런 주변국들의 어떤 압박에 의해 가지고 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 받으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러면 각각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씩 볼 텐데요. 정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 예, 부여하고 고구려는요, 오부족 연맹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예,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두두두두,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요 나라들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있는 왕권은 약하겠죠. 이런 모습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부족이 연맹을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있으니까, 예, 오부족 연맹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부여부터 볼게요. 부여는요, 사출도가 있어요. 사출도. 자, 각각의 군장을 그 이르는 말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이제 네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네 방향으로 나간다. 예, 각각의 지역으로 나간다. 사출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 뭘까? 말. 우는 뭘까? 소. 구는 뭘까? 개. 저는 뭘까? 돼지. 이게 다 가축이네. 가축의 이름을 따와 가지고 군장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랬네. 그죠? 이건 뭘까? 아, 부여는 목축사회구나.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여가 이 북쪽에 있어요. 조금 추워요. 조금 춥기 때문에 농사를 모두 짓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긴 반농, 반목.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업. 특히 목축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어떤 위치가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예. 요 목축업, 가축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축들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자, 어쨌건 사출도, 네, 부여의 사출도, 진짜 시험이 잘 나옵니다. 부여의 사출도 있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고구려도 역시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각각의 그 가축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가라고 불렀어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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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여기는 이제 마가, 우가, 근데 고구려는 그냥 가라고 불렀습니다. 좀 비슷하잖아요. 고구려와 부여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 제자,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회의, 고구려에는 제가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회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군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고 이 군장들이 나중에 귀족이 될 텐데 이런 어떤 귀족 회의의 모습들이 있어요. 고구려에 제가 회의가 있다면 나중에 이제 백제에는요. 백제는 정사암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이 신라에는요. 화백회의라는 게 있어요. 화백회의. 다 이게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왕 밑에 대가가 있고요. 지금 이제 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가 있고 이 대가는요. 또 그 밑에 사자, 조의, 선인.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가가 있으면 고구려 같은 경우 가 밑에 사자, 조의, 선인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다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그러니까 이 영토 내에서는 이 가가 곧 뭐예요? 가가 곧 왕이지. 그지? 왕 밑에 신하들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세요. 사자, 조의, 선인. 자, 그래서 사자, 조의, 선인 나오면 이건 고구려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비교를 하나 하자면 나중에 고구려 나중에 욕살 철여 근지 이런 어떤 용어들이 나와요. 이건 이제 후기. 고구려 후기야. 고대국과 고구려 한참 뒤쪽에. 예. 요 욕살 철여 근지 역시 고구려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관리들의 이름이다라는 거.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옥좌하고 동해하고 사만은요. 왕이 없어요. 여기는 왕이 없어요. 예, 사만 소국은 왕이 없어요. 옥좌 동해 사만 소국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여전히 군장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좌하고 동해 같은 경우는 그 군장 이름이 뭐냐면 읍군 삼로. 읍 뭐 느낌 오시죠? 뭐 읍, 면, 동 할 때 그 읍이잖아요. 그 읍의 군. 네. 지금은 이제 읍장.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읍군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읍군 삼로와 같은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사만 같은 경우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재정 분리를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한다. 바로 소도. 왜냐면 이 소도는요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군장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이 지역은 예, 신성 불가침. 말 그대로 신성 불가침이에요. 신성 불가침. 예,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천군이 있고요. 이건 재정 분리를 보여준다. 왜냐면 군장이 따로 있으니까. 예, 군장은요 신지읍찬에. 아유, 이것도 헷갈린다.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온다. 동해하고 그러니까 옥좌하고 동해는 읍군이잖아. 읍군. 응? 근데 사마는 읍치야. 읍치. 읍차야. 읍차. 읍차. 그래서 읍군과 읍차. 아유, 같은 읍인데 어딘 군이고 어딘 차야. 요거 좀 하나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네,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신지 읍차. 요게 이제 사만의 군장명이다 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정치는 이해했어. 아,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있는 연맹왕국 단계였고 옥좌담에 옥좌동의 사만소국은 왕이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천행사입니다.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한번 볼 텐데요. 부여의 제천행사는 무엇?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부여고 부여영고. 그러니까 영이 뭐냐면 환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 붓고자.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크으, 뭔가 여러분들 그 그림이 그리잖아. 깜깜한 밤. 불을 피워놓고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북소리 치면서 옆에 춤추면서 말이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연상하면 돼요. 예. 그래서 부여에 영고가 있다라는 거. 고구려엔 뭐가 있냐면 고구려. 응? 고구려는 말이야. 욕설. 그냥 사장. 군사 동맹. 뭔가 이 고구려는 이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군사 동맹. 예. 이런 어떤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또 벌이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아, 옥전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야. 기록이 중요한 거야.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이게 없을 리가 없어요. 이 블랭크라는 얘기는 기록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겨. 네. 자, 동해의 제천에서는 무천이 있습니다. 무천. 무당이 예? 하늘에 크으, 뭔가 이렇게 막 아시아, 우리 아시아, 무슨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의 무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사만은 이제 계절제.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 사만의 계절제가 지금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추석이라든지 뭐 단오는 요즘 잘 안 지내는데 뭐 단오나 추석 이게 지금 바로 이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 지금도 우리는 계절제 하는 거잖아요. 가을 딱 들어갈 무렵이면 추석. 예, 하듯이 이 당시는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좀 그 시점 이 제천 행사라는 시점이 좀 다른 시점이 어디냐면 부여의 영고예요. 영고만 이건 주로 이제 가을 농사 끝나면 대부분 하는데 이 부여의 영고는 12월쯤. 이게 왜냐면 아까 위치를 보면 부여는 좀 위쪽이잖아요. 목축업 위주잖아. 그래서 앞에 좀 아래쪽에 농사를 좀 주로 짓는 그런 나라들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그 해의 마지막쯤에 부여의 연고가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거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풍습을 볼게요. 자, 먼저 부여의 그 결혼 제도. 이거 봐라 이거.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취한다 이거야. 뭐를? 형수를 취한다. 내 형이 있어. 뭐 형이 죽었어. 그럼 그 형수를 내 부인으로. 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여성들이 이 당시만 해도 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 재산권이 그 집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 뭐 이렇게 보는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형사취수제, 부여의 형사취수제가 고구려에도 있었다. 제가 이야기했죠. 부여하고 고구려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왜냐면 지배층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부여의 금화왕 쭉 내려와서 고구려의 고주몽 연결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취수제가 있다라는 건데 고구려 좀 독특한 결혼부서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옥제라는 게 있어요. 서옥제. 이 서자가 뭐냐면 사위서자예요. 사위서자인데 그냥 서방님 할 때 서자 이렇게 떠올리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서방님의 옥, 집. 예, 사위집이라는 얘기예요. 사위집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이 당시에는 고구려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결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요즘? 대리사위라고 하죠. 자, 어쨌건 고구려에 서옥제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이제 이 옥제는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민며느리, 민. 민은 뭔가 아직 덜 성숙한, 뭐 덜 성숙한, 뭐 이런 의미, 뭐 없는, 왜 민무늬 토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여자 아이를 남자 집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 저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옥제도 그렇고 민면을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당시에 어떤 노동력이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집의 노동력이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 왜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당시 농사가 뭐 비료가 좋아요, 뭐 땅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냥 노동력으로 그냥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 한 명이 빠지면 턱이 크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학계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민면에 있고요. 동해는요 족외혼이 있습니다. 이 족외혼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같은 부족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네.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거 족외혼. 이런 어떤 그 결혼 풍습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풍습을 볼게요. 풍습. 부여에는요 순장이라는 풍습인데 이거는 사실은 부여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지배적인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턱 이제 기록에 탁 이제 순장인 게 부여에 나와서 그렇지만 왜냐면 나중에 신라 시대까지도 저 순장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장을 금지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장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 신하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죽어야 돼. 같이 나 혼자 갈 수 없어. 같이 가야 돼. 같이 죽는 거. 이게 이제 순장. 그 다음에 일책십이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책 잘못하면 12배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 샤프 내 거 하나 훔쳤어. 옆에 친구 하나 훔쳤어. 걸렸어. 그럼 12개 샤프를 갚는 거예요. 샤프? 샤프라는 표현 좀 그러네. 요즘 샤프 안 쓰잖아. 볼펜이라고 합시다. 어쨌건 한 개 볼펜 훔쳤어. 그럼 12개 갚는 거예요. 자, 어쨌건 네, 일책십이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옥조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 공동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묻질 않아요. 약간 이제 반 매장 이 상태 또는 그냥 땅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대충 그다음에 이제 살이 다 빠져나가면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뼈만 추스려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모아놓는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거. 요거 남부 지방에서도 요즘도 아직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가족 공동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에서는 여러분들 책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 잘못하면 책하면 예, 화를 입히면 책하는 거예요. 예, 뭔가 잘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책화인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부족에 있는 사람이 B라는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영토를 침범한 거죠. 해가지고 뭐 나쁜 짓 했어. 그럼 이제 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동해의 책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아, 집터를 보면 예, 이렇게 이게 이제 한자로 여자 이런 어떤 집터가 있고, 이거는 이거는 부부집, 부부방, 이거는 아들방인가? 어쩌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철자형, 네, 아마 여기 입구 쪽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철자형, 이런 것들이 또 이 동해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풍습이 있고요. 아, 경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부여 얘기했습니다. 반응 방법 위치상 받으시면 되고, 예, 역시 고구려도 약탈 경제 얘기했고요. 아, 옥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닷가니까 소금 해서 뭐, 이 소금 때문에 고구려가 괴롭혀가지고 결국 대조한테 망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아, 동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가 강원도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특히 이 지역은요 단공, 여기 이제 박달나무 단이에요. 박달나무 소재로 만든 그 활, 아, 요게 굉장히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하마, 과는 과실, 하, 아래하자, 과실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 이게 여기 이제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거기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 이건 조랑말. 아주 작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어피, 이 반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다표범을 얘기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 동해 쪽에 바다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어피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만, 남쪽이잖아요. 변홍사가 잘 되겠지 뭐. 두레, 저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발달하겠죠. 공동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공동노동하는 조직체 둘에. 자, 그 다음에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변환이, 이 변환이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사만 나왔는데 이 변환 있잖아요. 변환. 이 변환이 철이 많이 나요. 철이.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이제 변환이 지금 이제 김해. 김해 떠오르시면 되는데 김해에 가면요. 이게 산자락에 혹시 자석 같은 거 한번 갖고 그냥 흙을 그냥 푹푹 쑤셔보세요. 그리고 쭉 빼보세요. 그러면 뭐가 붙어나온다? 철이 붙어나와요. 그만큼 이 지역은 지금도 여러분 철이 많아요. 예. 근데 이 당시에 이 철이 와 첨단 철을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든다. 이건 첨단 하이테크 기술이거든요. 요 변환이 그래서 이 철을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낭랑 쪽, 낭랑 일대가 이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규슈 이런 쪽으로 수출하기도 하는 모습들. 여기 이제 나중에 예, 가야 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기원 전을 기점으로 해서 요 이전까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한군현이 세웠던 그 한사군, 그 한사군과 충돌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도 만들어지고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고 있다가 자 이제 기원 후로 넘어오면서 이게 정리가 돼요. 이게 정리가 됩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정리가 돼요. 아까도 보시면 알지만 옥조도 이 고구려 이제 막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크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연맹 왕국 단계까지의 예,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원 후로 넘어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그 여러 나라의 풍습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오랜 역사 동안 이루어진 전통은 아니겠구나. 대표적인 게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가는 것.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졌던 모습이었어?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늘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어떤 고정된 생각들을 좀 이렇게 열어 제끼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 아마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 광개토 태왕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